할렐루야! 12월 첫째 주일, 특히 수정교회 선교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풍성을 원하며 이 시안이 하루가 한 주간이 금년 또 마지막 달이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교주일입니다. 먼저 요 근래 제가 아프리카 목회자 세미나를 다니고 있는데 그 선교 보고를 먼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영상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윤을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목회 세미나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3일을 합니다. 마치고 나더니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아프리카 목회자한테 꼭 필요하니 아프리카 불어권 나라 약 23개국인가 그랬습니다. 나라에 와서 다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년 후에 IMF 코로나가 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또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데 예 거리도 멀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힘도 들고요. 돈도 들고요. 참 힘든 일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윤을로 선교사님은 앞에 가서 35년 정도를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승리롭게 선교사역을 했고요. 아프리카 카메룬 선결교회를 창립하시고 지금 총회장이십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시고 또 네, 신학교를 세워서 학위도 주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회에 놀라운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받는 참 가장 귀한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 상을 수상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 오늘까지 해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 이 목회자 세미나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선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목회자는 신학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은 분들이 목회자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하면서 그 일의 가치와 비중을 굉장히 두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그런 종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1976년도입니다. 그 후에 77년도 개척을 했는데 뭐 외국에 나가 말씀 전할 뭐 기회가 없지요. 그런데 한 15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태국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말씀 전한 종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이제
세계 말씀 전하고 처음 나가는 거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은퇴할 때까지 약 50여 개국의 애국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또 선교사가 아프리카 불어권 나라마다 와서 이 말씀 전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세계 선교연 한쪽으로 쓰시겠다는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형이구나. 그래서 예, 이걸 노할 수 없는 그런 면이 또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세네갈 기니를 갈 때는 집에서 출발한 지 30시간이 지나서 세네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좌석도 뭐 좋은 좌석도 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나는 나이도 많고 또 돈도 그는 한번 돈이 많이 들고 강사가 그 돈을 다 후원해 줘야 되는데 저는 또 그럴 수 있는 편도 못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또 큰 도움도 못 주고 하니 나 말고 한국에 있는 현직 큰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더 받고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이야기가 우리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가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가슴 와 닿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처럼 고생도 하고 개척도 하고 눈물로 흘리면서 선교도 하고 이런 사람이 와서 전해야 그 아프리카 목회자한테 먹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꼼짝없이 또 1월에 차도로 또 4월에는 베냉으로 현재 또 계속 약속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있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수정교회 선교주일인데요. 1년 동안 여러분이 낸 선교비와 또 교회 일반 재정에서 30%를 선교비로 미리 공지한 그는 돈을 재원으로 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선교에 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수정교회 성도답게 내년 또 1년 동안에는 내가 매월 얼마의 선교회비를 드리면서 선교대회에 나도 동참하실 할 것인가를 약정하고 그 봉헌하는 그런 주일이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선교주일이고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선교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 수정교회와 선교란 제목으로 지난 약 46년간 수정교회 선교의 역사와 또 선교하는 수정교회를 하는 것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므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수정교회와 선교. 수정교회와 선교. 수정교회 다니부는 듣고 들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하고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초막절이든지 유월절이든지 이런 걸 해마다 지키면서 후손들을 계속 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자, 수정교회와 선교. 수정교회는 왕중왕이신 주님으로부터 세계 선교 기지의 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사역자 숫자가 적어서 숫자는 더 채우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선교하는 사역자로 쓰시려고 저를 부르셨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수정교회를 세울 때 교회 숫자가 적어서 하나 더 채우려고 수정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성교하는 교회로 쓰시려고 수정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77년 1월 16일 우리 수정교회 창립 예배 순서지에 보면은 창립 기원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세계 선교 기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 세계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가 부름을 받았고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 수증 성도들은 예, 이 일을 잊지 말고 예, 정말 예,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증교회와 성교, 수증교회는 주님의 성교 명령을 꾸준히 준행해온 교회입니다. 수증교회는 개척 때부터 성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홍수모 장놈이지만 그 당시는 홍수모 집사님, 우리에게 기둥 집사님이었습니다. 개척하고 나년에 먹을 것도 없을 때입니다. 제가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집사님, 노천교회를 도우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도사님,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사님들 생활비도 못 드리는데요. 우리 문제 해결하고 천천히 합시다 그랬어요. 아 당연한 말씀이죠. 만약 그때 예, 우리 장로님께서 아이고 전사님 생각 잘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랬으면 제가 서운했을지도 모르죠. 이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날 도시 큰 교회들이 선교하면서 왜 체면질의 선교밖에 못한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땅 사고 성전 건축하고 교육관 건축하고 우리 문제 해결하면서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만 아는 담이 높이 쌓여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담을 스스로 허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교해야 교회가 붕대고 난년 후에도 먹을 것도 없을 때도 선교했는데 지금 선교 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77년 6월 12일 날 개최하는 그 6월 12일 날 첫 선교비를 강원도 금은교회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 금은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총회장이 돼가지고 제가 은퇴할 때 우리 교단 현직 총회장으로서 설교하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지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하나교회입니다. 그 최종명 목사님이 제가 은퇴할 때 우리 남지방의 지방회장이 돼가지고 사회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여러 지교회를 개척했는데 그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은퇴할 때 미주 성결교회 총무가 돼가지고 예 축하차 이곳에 와서 예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엮으려면은 엮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하시는 것을 받으셨군요. 기억하셨군요. 그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수정교회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꾸준히 선교한 교회입니다. 46년간의 수정교회 시련들이 많았죠. 그 중에 개척의 시련이 또 특별합니다. 우리는 개척할 때 너무 어려워서 강대상도 없었고, 피아노도 없었어요. 저는 신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집사로 개척했으니까 더더구나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요, 집사람이 개척한 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산모가 뭘 끓여 주지 않으니까 아기가 배고 울면은 우유 살 돈이 없어서 보리찬물을 끓여 먹기도 했어요. 신학교 기숙사, 신학교 식당에 밥이 반찬이 어떠니 뭐 막 학생들이 그랬는데 나는 학교 식당에서 점심 먹으면 영양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못 먹을 때도 많았고 책을 살 돈이 없어서 제때 책을 못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개척의 시련 속에서도 제때에 성교비는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또 수정교회가 20평 홀에서 개척했다가 101평으로 이전을 했어요. 지출은 갑자기 확 늘었는데 헌금은 갑자기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갱상비에서 100만 원 이상 적자가 났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형편에 100만 원은 뭐 별거 아니겠지만 그 당시 100만 원은 우리 교회 형편이 너무 큰 돈입니다. 이 계속 이래가면은 진짜 교회 이게 문 닫게 되는 문제 생깁니다. 예. 그런 시련 속에서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예. 선교를 이 어려울 때 선교비 좀 안 드리면 그 문제 해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중단하지 않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길 따르고 내려왔어요. 내 생활비를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스스로 깎고 그 다음에 여전사님께서 계셨는데 여전사님을 교회에서 병원 선교사역으로 보내고 그리고 우리 정철래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날 본고 같은 그는 차를 헌납을 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데 그 차를 처분을 하고 기사를 내보내고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결단을 하고 오늘까지도 우리 정치를 권사님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본인의 양해도 제대로 못 구하고 그때 선교 중단하지 않으려고 그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선교 중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서도 선교는 계속했습니다. 그 후에 10주년에 새 성전을 짓고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하고 보니까 10년 동안 성도들 헌금한 돈 가지고 대지값은 지불이 됐는데 520평 건축비는 몽땅 빚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은행에서 교회에다 돈 안 빌려줬어요. 몽땅 사채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사채 이자는 월 3부입니다. 520평의 건축비 몽땅 사채로 빌려서 주고 그 이자 때문에 그 빚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선교 중단하자면 교회 떠내려간다 없어진다 난리가 난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교회 떠내려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교를 안 했으면 교회가 안 떠내려갔을 텐데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떠내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중단하지 않냐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선교 중단하지 않는다고 내일 또 교회 문 닫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선교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애당 쪽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서울에 있는 성전을 매각해서 건축비를 보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그 매각할 돈 그만한 돈 가지고 그는 곳에 그만한 성전을 세우고 그만한 성도를 모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각하지 않고 지계로 독립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하고 난 연후에 한때는 100억 이상의 건축빚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선교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예. 또 수정교회는요, 지속적으로 선교한 교회입니다. 개척 시부터 저 은퇴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선교한 교회입니다. 제가 은퇴할 때 새로 부임하신 우리 이성준 목사님께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하는 요구 일치 안 했습니다. 단,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교해 왔습니다. 이 선교는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을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빚을 많이 목사님께 넘겨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이 지금 많은 이 빚의 짐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문제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실 줄 날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고맙게도 그 선교 정신 이어가서 선교회비와 또 일반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감사금 주일헌금 등 일반 헌금의 30% 선교 지원비 이런 것을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도 계속 선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목사님께도 감사하고요. 네. 수정교회와 선교. 수정교회는 선교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요, 뭐 잘 아니까 저 본문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교 명령을 내리지요. 이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 대위임이라고 그럽니다. 그 명령을 내리시고 20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따라 합시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에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또 특히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성경 명령을 너희들이 잘 준행하지 않나 내가 지켜보겠다.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선교할 때 내가 때를 따라 너희를 도우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주려고 함께 주시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꾸준히 선교해 왔고 주님의 약속대로 때를 따라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수리기를 도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명령을 그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 수정교회에 필요한 거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교에 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요, 수많은 시련들을 극복해 주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시련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수준 게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안각에서 일일이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또요, 예, 수많은 선교 열매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수많은 선교 열매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우리 수정교회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선교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개척하면서 선교한 교회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큰 교회가 선교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런데 우리 수정교회 이후에 개척하는 교회, 농어촌교회 작은 교회도 선교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선교 붐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도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 교회들도 선교한 교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20개 교회, 해외 20개 교회, 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네팔 도띠, 네팔 도띠는 네팔 서부 지역의 중심 도시,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곳에 예, 병원을 세워서 수정병원, 제일 큰 병원입니다. 그곳에 수정 영재학교를 세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제일 명문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 비전학교를 세웠습니다. 수영의 천국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선교를 파송했습니다. 예. 이것이 다 주님께서 준 열매들입니다. 또요, 93년도, 예. 필리핀 근로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선교하려고 외국의 선교사가 가는데 우리나라 외국인이 오는데 왜 선교 안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필리핀 근로자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자, 예배 처소는 좀 빌려주고 도와주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화시키자. 그래서 그들이 곡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그들이 곡에 돌아가서 교회 세우고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목표로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번 근 한 3만 30년 가까이 된 거죠. 93년도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요 얼마 전에 우리 이 목사님 뇌분이랑 김동일 김동익 장로님이랑 이렇게 저 같이 예 필리핀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했는데 어떻게 된가 보기 위해서 그 아세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필리핀 근로자 선교로 인해 가지고 약 30명의 목회자가 세워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는 인도네시아 목사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목사는 우리 근로자 선교를 하는 거기에 출석하는 필리핀인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다니면서 필리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목회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주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도 약 20개 교회가 간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눈에 보이는 수정교 성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온세 흩어진 수정 성도들이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열매를 주신 겁니다. 예. 또요, 예. 오늘의 수정교회가 바로 주님이 수정교회를 도우신 증거입니다. 오늘의 수정교회 주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갔다가 개척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쩔쩔매니까 치리 목사님이 전도사 때 치리 목사님 계십니다. 치리 목사님이 저를 참 아껴주고 사랑하셨어요.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루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조 전도사, 예. 한 사람이 교회 헌금을 100원이 할 게 있다고 하자, 예.
그 사람이 성교비로 40원을 드리면은 일반 헌금 60원밖에 못할 것이 아닌가? 예, 그렇지요. 개척교회가 100원을 다 드려도 운영이 어려운데 60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그러니 성교는 천천히 하게. 예. 그렇게 성교하면 교회 문 닫는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교회 지금 이 빚이 많은데 성교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사람의 생각으로 문 닫을 것 같았는데 수련교는 오늘까지 점점 성장해서 이곳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수련교회가 하나님께서 성교하는 수련교회를 도우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도운 역사를 일일이 제가 간증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성전 대지를 구입할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싸게 구입해 하셨습니다. 시안가게상 그는 말씀 다 못 드리고 이곳이 싸우고 난년 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예, 이 땅 구입할 때입니다. 2000년도에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이 땅을 봤습니다. 이 공장입니다. 이게 보일러 공장입니다. 마음에는 드는데 우리 힘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 당시 6,000평이 48억에 나왔어요. 평당 80만 원이죠. 근데 우리 힘이 너무 벅찬 거예요. 우리는 밤낮 성교도 보니까 돈이 없고 쩔쩔매는 교회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땅에 안 끊어는 못 올렸습니다. 뭐 우리 힘이 너무 안 돼서. 그리고 2001년도에 초에 우리 이 땅을 박승현 장로님이 처음 소개했는데 장로님에게 지난해 그 땅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공장 이번 토요일에 3차 경매랍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난년 후에 성공사 넘어가가지고 1차에 유찰되고 3차 경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월요일 오후에 한 겁니다. 화요일 날 긴급 건축위원회 열어서 사기로 하고 수요일 날 임시당회 열어서 사기로 하고 우리 교회는 돈 없는 교회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입찰 보증금 준비한다고 막 열어서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고민은 그랬죠. 응찰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 다 경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우리 고민하지 말고요. 각자가 나 같으면 얼마 써내겠다. 하나씩 써냅시다. 그리고 위원장은 입찰 현장 가서 분위기 보고 한 장 더 써냅시다. 그리고 결정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랬더니 다 좋다 그래. 그래서 한 장씩 받았어요. 위원장은 입찰 현장에 와서 한 장 더 써냈어요. 그 받았어요. 일곱, 여덟 장에 그랬어요. 그걸 제가 서류봉투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건축위원 장님들 같은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뜻을 따라 성교하다 보니 돈 없는 거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땅이라도 싸게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선교 전쟁 기지의 빚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는 위원장에게 위원장 제의 뽑으세요 그랬어요. 제의를 뽑았는데 우리 원천이 장로님이 썼는 것이 뽑혔어요. 한 분은 입찰 최저가를 그대로 써냈고 그 다음 써낸 것이 원천이 장로님께인데 입찰 최저가보다 조금 더 높이 썼어요. 그 다음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뽑힌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응찰가에 써서 서류 제출하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였죠. 그냥 최저가하고 비싼 돈으로 됐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응찰자 그때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금융위기 끝무렵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1차, 2차, 3차가 유찰되면 수익해 가려고 눈독 들어 있었고 우리는 서울에서 갑자기 알고 우리만 끼어든 겁니다.
우리밖에 응찰이 없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는 제 마음속에 그렇다면 최저가가 뽑혀도 됐는데 몇 분 차이는 아니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공장을 살펴봅니다. 이거 살 때는 공장 건물값, 공장 기계값 그리고 땅값이 다 포함된 겁니다. 보니까 값비싼 기계는 이미 빼돌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좀 보세요. 그랬더니 건물 대장이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어떻게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성도 현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소송해서 감액 받읍시다. 그러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소송합시오 그랬어요. 소송하러 갔다 온 장로님이 저보고 그런 겁니다. 목사님 사법서사 변호사 사무실 다 가도 소송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요. 왜요? 소송이 안 된답니다. 아 왜요? 소송해도 기각이랍니다. 그것은 예, 그 응찰자의 책임이랍니다. 기각이랍니다. 소송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내가 직접 한번 해보지요. 내 난생 처음으로 소장을 썼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내 방법대로 수진 인천지방법원장 제목 갱매물건 번호가 있습니다. 몇 번의 감액 요청의 건 예, 우리는 공부만 믿었다. 공장을 하고 있는데 낙찰 남한 사람이 실사할 수 없지 않느냐. 공부만 믿었다. 믿은 데 없다. 없는 걸 어떻게 성도 헌금을 주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계산을 쭉 뽑아가지고 이런 계산 하에 이 액수만큼 감액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재판 현명 판단을 바란다고. 그러면서 교회 주보하고 성교한 것까지 해가지고 소장을 갖다가 접수시켰어요. 그런데 판사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서울공사가 조정을 붙이는 거예요. 서울공사에서는 왜 기각 안 지켜 날림? 이때까지는 자동 기각이거든. 그 일종의 새 판례인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할 때 이 판사가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판사가 아마 이거 그 소장 읽으면서 그때 성령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주변에서 있는지 이렇게 막 돕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절 붙이더니 결론은 제가 요청했던 금액의 95% 감액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48억이었는데 이것이 두 번 자동 유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 유찰되면서 약 절반으로 깎였고 그 다음에 또 그 감액 받고 나니까 이보다도 더 절반도 못 되는 값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왕 박수 치려면 크게 합시다. 사람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2000년도 땅 사고, 2001년도에 땅 사고, 2002년 12월 28일에 구청 허가 접수기로 가서 건축허가, 성전이 건축허가. 그랬더니 구청 담당 공무원의 첫 마디가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뭘요? 내년도부터는 건축 허가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3일 후면은 2003년도입니다. 왜요? 우리 모릅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접수를 하고 나서는 건축 허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결국 건축 허가가 났고 그리고 건축에서 준공필 하고 나니까 이 일대 금단 신도시를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2003년도부터 건축과 접수를 안 받기로 한 것은 앞으로 이곳을 신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접수 안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닌데 3일 전에 같이 접수시키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도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머리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교하는 수정교회를 이쁘게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잘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마지막 경계적인 위기가 또 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선교센터를 건축합니다. 안식관을. 그때 우리 교단 해외 선교인으로부터 12억을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쓰다가 언제든지 나가겠다면 우리 돈 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언제까지 나가겠으니 돈 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도 조금씩 갚았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돈 다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개항해서 건축을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돈 안 주면 큰일 나죠 그때까지. 그런데 그 돈을 말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선교비는 계속 나이가 죄적은 없고요. 그래서 당에서 인원해봐도 뾰족은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하면 특별히 응급도 하면 좋겠는데 그는 계리 자체가 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그겁니다. 아니 매년 한 10억 정도 성교비 쓰는데 아 그거 안 하면 그거 갚을 거 아니냐. 아 그거 좀 안 하고 갚지 못하고 그러냐. 자 그런 분위기가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교를 안 할 수는 없고 이 돈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류 사업가들을 제가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기도해달라 헌금해달라는 소리를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렇게 하고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는 박혜숙 집사입니다. 지금 군사지만 목사님 저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에도 마치고 제 방에서 만났어요. 목회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 사는 이야기가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그 이야기 하실 때 나는 이미 내 헌금할 거 다 했고 나는 돈도 없고 이미 할 거 다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몸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돈 톡 털어서 가져온 겁니다. 1000만 원입니다. 이거 앞으로 주님께서 도와주면 우리 회사 하는 거고 안 하면 우리 회사는 문 닫는 겁니다. 그때 이제 조그만한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뜯던 조그만 그런 거였어. 그 소리 듣고 제가 기도해 주면서 나도 울고 우리 집도 울고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 화요일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내 몸이 아프답니다. 그리고는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헌금하자는 소리 안 했어요. 간증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10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매주일 헌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 4주 동안 매주 헌금이 막 들어오는데 그 줄 갚아야 될 돈이 그냥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헌금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 조금 전에 우리가 잔금을 다 해외 선교인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조 목사 머리 쓴 거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만약 그때 그 문제를 은혜로 해결 안 됐으면 서도 곤란하고 수정교회도 곤란하고 모든 것이 다 곤란하고 수정교회 성교는 수정교회 이미지 다 그냥 이상하게 되고 그리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적은 능력 가지고 우리가 받들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 일에 대한 간증들의 일부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성경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 따라합시다. 수정교회는 성교하는 교회입니다. 수정교회는 성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도록
계속해서 힘써 선교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복되게,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장차 하늘에 엄청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소정교회 성도답게 선교의 대일에 다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멋진 수정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